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은 K1 연마에서 출시한 K400 멀티 다이아몬드 나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멀티 날, 보통은 절단 날이 시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마 날이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연마 날인데 멀티 날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날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K400이라는 연마날입니다. 아래쪽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날이 마구마구 붙어있는, 근데 제가 독특하게 생각을 했던 점, 윗면에도 날이 붙어있어요. 보통 위에는 붙여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커팅 겸용 연마날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제품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실험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잘 돼야 되는 요 버 제거 한번 해볼게요. 모서리를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 깎이면 촬영 접어야죠. 그리고 혹시나 걱정했던 날이 굉장히 잘 드는데 막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져가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없어요. 자, 이번엔 조금 터프하게 가보죠. 용접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세게 해가지고 쫙 눌러놓은 요 실험용 용접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튼튼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거든요. 요 부분을 한번 긁어내 보도록 할게요. 될까 모르겠네. 야, 좋다. 좋아요. 일단 금속면으로는 100점 주고 싶어요. 일단 다이아몬드 안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연마가 굉장히 터프하게 잘 돼요. 자,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절반만 긁어냈거든요. 지금 뜨거울까봐 만지진 않을 텐데 충전 그라인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이렇게 한 2mm 정도 올라와 있는 거를 거의 다 깎아낸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유선으로 했으면은 진짜 수월하게 작업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커팅력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면이야 뭐 다 양보하고 잘 된다고 칠지라도 커팅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요만큼으로, 요만큼의 다이아몬드로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실제로 12mm의 판입니다. 철판이고요. 들어가기만 해도 저는 오 하고 칭찬을 할 것 같은데,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자른다고? 이걸 자른다고? 와, 다이아몬드 살아있는 거 실합니까? 아직 날에 다이아몬드가 살아있어요. 얘 왜 안 떨어지냐? 일부러 긁었거든요. 이만큼 파고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만큼을 긁어냈는데도 안쪽에서 어마무지한 부하가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살아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계속 쓰던 날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접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야, 좋다. 좋아요. 이번에는 콘크리트 실험. 이게 콘크리트가 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자, 요즘 나오는 절단석들 뭐 콘크리트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나? 이게 충전 그라인더라서 부하가 걸려서 멈춘 거지만, 이거 봐, 지금 벌써 이만큼을 팠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만큼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날 부분도 물정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날이, 그렇죠, 멀쩡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재밌네 이거. 이야, 재밌다.
홈을 봐버렸어요. 이게 측면에서 안 보이나?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을 팠어요. 어느 정도의 두께로 팠냐면 꽤 많이 팠습니다. 이 정도로 한 4mm 정도는 판 것 같아요. 4mm가 뭐냐? 1cm 넓게 팠네? 꽤 많이 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괜찮다. 심지어 날도 멀쩡해. 요걸 다시 철판 한번 갈아볼까? 자, 콘크리트를 갈았던 날로 다시 용접 부분을 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와, 그러면 그대로 다시 철판을 깎아보도록 할게요. 와, 얘 뭐야? 제가 초점을 잘못 잡았군요. 여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얘 뭡니까? 이야, 잠깐만요. 좋네 이거. 또 실험 뭐 해보지? 아, 포세린 타일 한번 실험해 볼게요. 실제로 뭐 이 날로 졸리컷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제가 포세린 타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감면이 이쁘냐 안 이쁘냐를 제가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굉장히 염은 거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번 깎아봤는데요. 마감면이 뭐 들뜨거나 일어나거나 뭐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정도면 잘 깎이는 걸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힘을 안 주고 잘랐는데 깎았는데 잘 깎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참 가지가지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목재 깎아내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커팅은 탈 겁니다. 장담하 근데 커팅은 타요. 그러니까 깎아내 볼 건데요. 그 깎아내는 면이 얼마나 깔끔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얘가 번호가 60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곱듯이 깎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거칠거칠한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커팅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탄다 그랬죠? 깎아내 볼게요. 우와, 이야,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나무는 쓰지 마세요. 와, 엉망진창이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한 건 다 되는 걸, 목재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더 궁금해졌던 점, 철판 하던 걸로 콘크리트 하고, 철판 연마 하던 걸로 철판 커팅하고, 철판 커팅 하던 걸로 콘크리트 커팅하고, 콘크리트 커팅을 한 걸로 타일까지 연마를 했는데도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날이 많이 상하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보통 이런 연마를 위해서 면에다가 붙인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긁어내면서 갈아내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본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무슨 답변이 돌아왔냐? 우리 제품은 융착이 아닌 전착으로 다이아몬드를 붙였다고 해요. 융착과 전착과의 차이점은 저희 편집자님이 짜잔! 근데 이 제품은 일반 전착이 아닌 이중 전착을 활용을 했다고 해요. 두 번 붙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붙일 수가 있고 평활도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더 좋았던 점이 뭐냐면 뭐 내구성 좋고 많은 모재를 갈거나 자를 수 있으면 당연히 땡큐겠지만 쓰기 불편하면 아무래도 잘 안 써지게 된다 이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깊이를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라인더에 장착을 하고 만조를 끼웠을 때 요 면 밑으로 만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 면을 요 착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메리트가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멀티날은 활용도가 모두 100이 되질 못한다. 만약에 철제 콘크리트 타일이 있다, 철제 100%,
콘크리트 100%, 타일 100%의 능력치로 작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의 날이 출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서브용으로, 여러 가지 날을 구비하기 힘드신 일반인분들은 이 제품을 구비를 함으로써 언제든 긴급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말 그대로 멀티날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K1 연마에서 출시한 K400 멀티 다이아몬드 날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10개를 나누기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기 배틀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날 소개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 한 가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